2019년 11월 1일, 11월의 첫째 날이죠. 간단하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략 100개 정도, 2년간 대략 100개 과정을 녹화를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지난 2년간 강의 녹화 방식을 보셨으면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컨커런트 리코딩이에요. 리코딩 무슨 말이냐니까 동시에 서너 개의 과목을 동시에 녹화를 하죠. 동시에 서너 개의 과목을 녹화. 지금도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 1월 기준으로 녹화하고 있는 과목이 머신러닝 녹화하고 있고, 그리고 러스트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엘릭스도 진행 중에 있고, 그죠? 통계학은 마쳤고, 예. 그리고 또 코딩 프로젝트 코딩 중에서 자동 입출국 시스템, 그죠? 심사 시스템이죠. 요것도 지금 현재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동시에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는 어느 한 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좀 소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일단락 되면 요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2년간 대략 100개 정도 과목들, 와,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11월 달이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 코딩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 코딩인데 요건 역시도 컨커런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코딩 프로젝트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판은 다 벌려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판을 벌려놓고 있는 게 이걸 벌려놓고 초점은 여기다 두고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들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 입출국 시스템 이죠. 요게 1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열흘간이고, 그리고 표준화폐 and 표준은행이에요. 얘는 12월 1일부터 진행을 해서 대략 3개월 정도에서 2월 말까지는 여기서 베타 테스트까지 가려고 그래요.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3에서 자율 주행 and 자율 교통. 자율 주행과 자율 교통은 다른 거예요. 자율 주행은 어느 하나의 차량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나아갈 바를 시각 정보라든가 라이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방향 이런 결정하는 것이고, 자율 교통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차량의 교통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AI죠. 이것도 시작을 하는데 너저도 1월 1일 날 시작 오픈을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략 3월 31일 정도에는 베타 테스트 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됐습니다.라고 그리고 일단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AI 의사도 하려고 그래요. AI 의사 그러니까 진단, 처방, 처치, 그죠? 요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쪽에서 요쪽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미국 쪽에서 이미 나온 연구 결과를 한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미국에 특히 존스 허킨스하고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하고 우리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요것을 우리 한국
쉽게 한번 한국의 근보,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죠. 근보공단 데이터와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실험한 정도의 수준까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 의사보다도 AI 의사의 진단 정확률뿐만 아니라 처치 정확률까지 높다고 이렇게 판단해놨어요. 처치제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고 난 환자에게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어떤 음식과 어떤 약물과 어떤 주사제를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거예요.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과 처방은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부터 테스트를 했고 최근에는 처치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것도 2019년이죠. 그래서 대략 2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해서 4월 말 정도, 4월 30일 정도에 간단한 베타 테스트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요거 하고 또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율 유통. 자율 유통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이건 뭐냐니까 기존의 편의점과 뭐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 그리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편의점 뭐 CU 같은 편의점 CU나 뭐 GS나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뭐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들이고 홈플러스라든가 얘는 뭐 쿠팡이라든가 쿠팡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등등 있죠. 11번가도 있죠.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통합. 이미 이마트나 뭐 쿠팡 같은 데서는 AI 기술을 많이 쓰고 있어요. 레코멘데이션 엔진이 바로 AI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대략 2019년 3월 1일 대략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까지 3, 4, 5, 5월 말 정도 되겠네요. 5월 30일 정도까지 해서 베타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인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몇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 이 학습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시작할 때 일단 제가 지금은 제가 뭐 주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개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코드의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전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듈의 구성도가 되겠죠.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결국 하드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조합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제가 작성을 다 끝내고 그리고 간단한 기본적인 주요한 모듈의 코딩 플러스 그리고 주요한 라이브러리 어떤 모듈과 펑션들의 선정 정도까지는 다 일단 이 과정까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을 학습자들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역적이라면 개별 모듈을 말합니다. 개별 모듈과 펑션의 코딩은 학습자들의 임무라고 해야 되나?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미션.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 4항과 5항까지는 제가 아마 끝낼 겁니다. 이미 사실상 이 부분들은 끝난 게 많아요. 이미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AI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자율주행하고 표준화폐나 자율유통 같은 경우는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설계도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모듈의 코딩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더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세밀한 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아마
100개 이상의 펑션들이 서로 합쳐져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100개 이상의 펑션들이 구체적으로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 조합을 결정한단 말이죠. 얘는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뭐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죠. 인풋이 그냥 그대로 아웃풋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 단계 있죠. 그 중간 단계를 학습자들이 맡아서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네, 이해가 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동 입출국 심사 시스템을 열흘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할 겁니다. 열흘간 하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하고 또 학습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해보라고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걸 보면은 아하 코딩을 프로젝트 나머지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해서 그래 학습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의료 분야에 관심이다 그러면은 AI 의사 쪽으로 하고 자율주행 자율교통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이에요. 아니면 화폐나 은행 쪽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화폐나 은행 쪽은 경제학 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제학과 금융공학 지식이 없이는 이건 코딩하기 힘듭니다. 의도는 되게 이제 암호화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암호 증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지식이 없이는 코딩에 참여하기 힘들고 자동 입출국 심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안에 대한 그죠? 보안, 시큐리티 그죠?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과 자율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특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면 자이로스코프라든가 자이로스코프, 엑셀로미터 엑셀로미터 그리고 컴파스, 라이다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 자원들이죠. 이 자원들의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히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러스트로 모든 로보틱스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달라요. 각기 다르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 학습자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고려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지금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거 외에도 수십 개가 더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십 개 중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 선택이 되면 일단 주요한 모듈 전체 설계도와 주요한 모듈들의 코딩 부분을 강의 형태로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 업로드된 내용을 보고 각자가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일단은 GitHub를 이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를 공유하면서 각각 업데이트를 해놔서 베타 테스트까지 진행이 된다면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럼 뭘 하느냐라는 건데 그때는 이제 사업화가 되겠죠. 사업화는 학습자들과 그리고 코딩 성과물과 그리고 이것을 펀딩하는 어떤 외부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외부 펀딩이라는 거 이것이 결합되어서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